TV요. 아시아권 운항 크루즈선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4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사의 보이저 오브 더 시즈입니다. 또 다른 크루즈선인 레전드 오브 더 시즈호도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에 닻을 내렸습니다. 두 배를 타고 온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5,900여 명. 둘 다 중국을 출발해 일본을 거쳐 부산항에 들어와 중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I heard Busan is a very famous city in the Korea. Looking for the park and the downtown. We don't know they eat something or they looking around. 보이저호는 올해 다섯 번 더 부산을 찾을 예정이고 전 세계 주요 크루즈선들도 올해 120여 차례 이상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이에 따른 크루즈 관광객도 16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항보다 홈포트로서의 부산항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관광공사하고 공동 개발해서 프로모션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물류항으로 입지를 다져온 부산항이 이제는 동북아의 크루즈 중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